한번 네. 도전해볼게요. 예예. 담당 PD 도전. 쉽지 않을 거예요. 무겁거든요. 힘을 빼고 손목에 스냅만으로 웍을 돌려야 하는데 오, 곧잘 따라하는 것 같은 담당 PD. 머리랑 어깨가 다 움직이는데. 춤추시나요? 쉽지 않죠. 아유, 아파요 아파. 완벽한 불맛을 위해 매일 쌀을 볶아가면서 웍질을 연구한 주인장. 덕분에 모든 채소와 고기에 불향이 진하게 된 중화 비빔밥이 탄생할 수 있었답니다. 군침이 너무 많이 나와요. 흰쌀밥에 양념 쓱쓱 비벼 한입 먹으면요. 아삭아삭한 채소, 고소한 고기와 해산물, 그리고 화끈한 불맛까지 한 번에 느껴진다고요. 이 재료가 고기랑 새우랑 듬뿍 들어가 있는데 엄청 막 씹히고 맛있어요. 양파 정말 아삭하고요. 오징어의 쫄깃함이 최고입니다. 소스가 되게 좀 다른 곳에 비해 좀 진한 느낌을 받았고요. 안에 이제 내용물도 고기랑 오징어 그리고 이제 야채가 좀 적절한 비율로 좀 섞여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식감도 즐겁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맛있으면요. 세상에 이분은 와. 바닥까지 싹싹 긁어드시네요. 설거지 안 하셔도 되겠어요. 무슨 맛있었네요. 아 맛있습니다.